근데 이 얘기는 김성경 씨가 굉장히 발끈할 수 있는 얘기인데 선전 인터뷰에서 외국에서 라면 먹는 사람이 제일 이해가 안 된다. 정말 진짜 나도 그냥 거기 가서 현지 음식을 먹지. 너무 비싸고 고시한 거 이렇게 너무 싸고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해외 갈 때 음식 싸 한 번도 싸본 적 없어요. 현지 음식이 낫죠. 네, 현지 음식을 먹는 편이에요. 어떤 것이든 어떤 것이든 내가 뭐 굳이 싸놓고 가서 먹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촬영 현장에선 지금 이해가 100번 이해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도 현지 음식을 그럼요. 저는 네팔도 가지만 그런 데 가서 꼭 먹는데. 근데 여행 갈 때 라면 싸간 사람들 또 있어요. 네, 여행 가서 항상 그 휴대용 라면 가시는 분들. 참치. 네. 우리 저 이상민 씨가 말이죠. 명품 가방은 못 들고 다니는데 소스 가방은 꼭 들고 다닌다 해서. 어떤 소스 들어가 있어요? 오늘 좀 공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아니 근데 저 별로 면치 않아요. 이게 아, 소스. 아, 그러니까 올리세요. 가방, 네. 가방 예쁘다야. 아까 얘기했던 그거다. 어, 나 좀 줘봐. 이거 한번 네, 얼굴에다 붙이면 돼. 아, 이게 좋은 이게 히말라야? 아, 소금 너무 좋다. 소금? 아, 이거 함초 소금. 함초 소금. 예, 함초 소금이고요. 야, 이게 소금이 달라요. 이거 하시죠. 제가 끝내겠습니다. 이 함초가 사실 이게 장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변비 있는 사람들 이거 아주 그냥 뭐 직효. 이거 함초. 아, 이정민 씨. 함초 요거는 어디에? 함초 소금 이거 저기 있거든요. 신안. 아, 신안. 함초는 신안이야. 나 변비. 신안은 소금과 보물이죠, 보물. 네네. 아, 안 짜요. 안 짜. 많이 안 짠 건 노르웨이 소금이 많이 안 짜요. 아, 그래요? 그거 좀 먹어봅시다. 노르웨이 소금이 많이 안 짜. 그러니까 몇 개 빌려줬는데 회수를 못 했어요. 이게 조미료들 이렇게 보면. 강화. 예, 조미료들 보면 이제. 다 각자 나라가 있네요. 페페로치노, 이거는 뭐 제가 항상 꼭 가지고 다니면서 어중간할 때 무조건. 이거 안 드셔서 살짝 들어가줘야죠. 티 안 나게. 그다음에 요거 표고버섯 가루 같은 거는 찌개 끓일 때 너무 좋고. 예, 그리고 멸치도 저는 사실 분말을 써요. 이거 뭐예요? 고추. 블랙솔트. 예. 아, 짜요.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이제 생와사비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생와사비는 항상 냉동실에 있고요. 강판도 생와사비는 상어 지느러미로 갈아야 돼요. 아, 맞아. 맞아. 아, 진짜. 네, 그래야 이제 그게. 아니, 근데 저기 이성민 씨는 그럼 뭐 메주 같은 것도 직접 좀 뜰 생각 있어요, 집에서? 그럴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런 거 보니까 진짜 미식가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갖고 남자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화장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것들에. 성민 씨, 제가 밥 사드릴까요?